이달 코스닥 상장을 앞둔 HPSP가 공모가를 희망범위 상단으로 확정지었습니다. 반도체 공정기술 기업인 HPSP는 지난달 진행한 기관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를 희망범위 상단인 2만 5천 원으로 확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. 이번 수요 예측에는 총 1,577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1,511.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특히 수요 예측 참여 기관 중 100%가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으로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HPSP는 세계 최초로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개발해 반도체 소자 특성과 성능을 높일 수 있게 해주는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. 오는 6일에서 7일 이틀간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을 받은 뒤 15일 상장할 예정입니다.